속보. XX대 오 교수 올해 논문상 수상. 이과대학 떠들썩. 이번 24일 교육부분에서 발표된 오 교수의 논문에서 이과대학 내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망가뜨렸다라는 내용이 큰 이슈가 되었다. 이에 의학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센 여론이 생기며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 전국 무작위 선택된 이과대학 학생들이 방탈출 능력 검정 시험에 통과해야 다음 학기 진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방탈출 능력 검정 시험을 의대생 TV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요즘 의대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죠. 이번 8월에 진행되면서 박프리 구원하는 의대생배 방탈출 프로그램. 제 주변에서 굉장히 추천 많이 하길래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줄 겸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배 방탈출 게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에 의학과 의예과 대나무숲 또는 의대숲이라고 치면 대모양의 커뮤니티가 하나 나오는데 보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지금 상당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의대생 방탈출 능력 검정 시험. 그림도 마치 저희가 모의고사 봤을 때처럼 되어 있네요. 봅시다. 통합 영역. 대한민국 의사들이 다 모이는 곳, 닥풀. 닥풀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5만 명 이상의 의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의사 커뮤니티입니다. 현재 의대생들을 위한 게시판을 제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의대숲 방탈출 에피소드 2에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댓글로 적혀 있네요. 공지가 굉장히 긴데 다 읽을 순 없으니까 그냥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방탈출을 시작하게 돼요. 가볼까요? 의대숲 방탈출 에피소드 2 그룹 채팅 참여하기. 참여 코드 입력하라는데 그런 공지가 있었나? 그런 공지는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부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문제 배경에 보이는 걸 근거로 찾아서 또 문제를 풀어야지 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비밀번호 적혀있네요. 2019-1015. 이게 영문 또는 숫자 4자리에서 8자리인데 일단 8자리 먼저 입력해보죠. 2019-1015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 빼기 같습니다. 4자리로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019-1015는 1004. 1004. 됐습니다. 드디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지방을 보면 채팅은 금지되어 있고 숫자 또는 영어로만 이어져 있고 10번 틀리면 입장 제한이 있고 재밌네요. 방향의 비밀번호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두 번째 방. 의대생 방탈출 능력 검정시험 조의사. 아까 읽었던 거네요. 이번 비밀번호는 뭘까요? 아까 방향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왼쪽, 위쪽, 아래, 오른쪽, 왼쪽. 이게 답일 것 같아요. 왼쪽이니까 left, up, down, right, left. 땡. 이거 아닌가 봅니다. 뭐지? 이거 뭐죠? 일단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댓글도 보니까 스토리 잘 숙지 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에 지금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두 번째 방부터 벌써 막히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보니까 공지사항에 있는 번호랑 그리고 문제지에 있는 문장들을 매치시켜서 그 번호 순서대로 업다운을 적으면 답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적어보면 ULRDL. 오케이. 네, 이것도 풀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의 자취를 따라가보자. 띵동 띵동. 쪽으로 10m, 동쪽으로 5m. 이거는 딱 보자마자 느낌이 오네요.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리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딱 감이 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북쪽으로 10m, 동쪽으로 5m면 이거의 딱 반 정도를 남쪽으로 10m. 나왔네요. 답은 룸입니다. 역시 맞습니다. 다음 문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그림은 맛집들을 표시한 지도 일부이며 나는 맛집 투어 계획이 작성된 글이다. 가를 이용하여 나의 지시는 문제 답을 구하시오. 이건 진짜 어려워 보입니다. 1일차 일식 맛집, 이베리코 맛집. 방향을 보면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오른쪽. 일단 지금 맛집 투어 계획 이 오른쪽 그림에서 규칙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규칙일까요? 이거 약간 수학 문제도 아니고 일식, 이베리코. 일식이랑 이베리코는 무슨 관계지? 일식은 단백질, 이베리코도 단백질, 삼치도 단백질인데? 힌트 한 번만. 잠깐만, 13? 이거 첫 번째 글자 1이고 3이 3인데? 설마 이거 말하는 건가? 여기 왼쪽 그림 보면 다 앞 글자가 숫자예요. 보면 일식, 삼치, 칠면조, 이베리코, 육개장, 사천상, 팔보채, 오일고기 다 앞 글자가 숫자네요. 그러면 봅시다. 칠면조가 여기 있고 팔보채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네.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 지금 조건을 보면 여러 경로가 있을 경우 상하 이동보다 좌우 이동을 먼저 선택한다. 좌우가 먼저라고 했으므로 좌를 선택하는 이 길이 답이 되겠네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좌우로는 못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상하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답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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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왼쪽이 되겠네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시. 그러면 답은 왼쪽 왼쪽 아래 왼쪽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다음 문제. 어려운 뭐 멘사 같은 문제가 아니라 약간 센스를 위한 그런 문제네요. 모의고사 4번.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다음 답은 다섯 글자 영어이다. 시간이 부족하다.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시간을 잘 쪼개보자.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그려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주어졌어요. 답은 다섯 글자 영어이다. 지금 사실 전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문제 푸는 방식에 역투적하기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뭔가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서가 다섯 개인 걸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화살표가 무조건 제일 중요한 단서겠죠? 딱 봐도 그렇게 보이니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섯 개가 나오는 걸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은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제 생각에는 왠지 여기가 1, 2, 3, 4, 5 해서 이게 각각 답일 것 같은 감이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쪼개보자. 지금 쪼개보자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어요. 뭘 쪼개야 될까요? 저기 혹시 힌트 하나만. 아, 결정적인 힌트였다. 재밌네요. 그러면 글자로 쪼개면 이음? 오, 이음. 아, 이렇게 쪼개는구나. 그럼 봅시다. 1번 티읔, 2번 으, 3번 티읔, 4번 어, 5번은 그냥 디네요. 이거 보면 스... 더디? 이게 답이 맞나? 다섯 글자라는데? 아, 답은 영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STUDY 크, 맞았습니다. 오케이, 매 문제를 풀면서 감탄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검정고사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문제 답하시오. 굉장히 뭐랄까, 옛날에 영어 단어 띄우기 그런 문제 같네요. 손, 손이 단서다. 손, 손? 손이랑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손, 손이랑? 이게 지금 숫자가 1부터 5까지 되어 있거든요. 뭐 일단 그냥 끼워 맞춰보겠습니다. 손바닥을 숫자라고 생각하고 1, 2, 3, 4, 5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숫자가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아, 이거 왠지 손가락으로 움직여보라는 것 같아요. 5면 이렇게 하고 1은 이로 이렇게 되겠네요. 1번이 PR 모르겠습니다. 패스하고 2번 2, 3 V 모양. 이거 그거 같은데? 빅토리? V 모양이니까 빅토리. 아, 이런 거구만. 3번 1, 2 이거 딱 봐도 총인데? 건. 오케이, 딱 세 글자 맞네요. 아, 이제 감 잡았습니다. 이제 감 잡았습니다. 4번은 5, 2, 1, 1? 1? 이렇게 하는 건가? 패스하고 5번. 이건 글자 겹쳐져 있네요. 1, 1, 2? 어? 아,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 딱 봐도 하트가 정답이겠네요. 다시 1번 못 풀었던 거. 이거는 제 생각에는 PR로 시작하니까 promise. 약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5, 2, 1 이거는 왠지 요즘 유행하는 영화 스파이더맨 그거를 인용한 것 같네요. 그러면 이 글자 순서대로 영어로 집어넣고 O, I, N, G 오잉이 나오네요. 이거 아까 관리자 이름이 오잉이었던 것 같은데? 아, 이 관리자분 또 자기 이름 한번 넣어주려고 오잉. 크, 정답 맞습니다. 아, 지금까지 한 4문제 정도를 맛보기로 풀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막 수학 문제처럼 어렵지가 않고 약간 센스를 위한 재밌는 문제 같아요. 네, 힌트 꼭 의대생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의대수 관리자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안 맞췄었는데 제가 선물이 아, 선물이요? 아, 이거 수료증. 제가 이거 힌트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거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수료증서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미학생, 의대생, 방탈출 능력실험. 이게 오타 일부러 넣으신 거 아니죠? 방탈출 능력시험에 합격하여 자신의 방에 탈출해 방학기운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스스로의 계획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잠재력, 즉 방탈출 능력. 아, 이런 의미였구나. 방탈출이
집에 처박혀있지 말고 조금 밖에 나와서 방을 탈출한 이런 의미였네요. 방탈출 능력이 우수함을 검증받아 이 합격증을 수여함. 2019년 8월 1일 대한의과대학 방탈출 능력평가원장 5위.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덕분에 너무 재밌게 풀었고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얼마나 창의성이 결여됐었는지 얼마나 창의성이 필요한 학생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방탈출 계획은 의대 수비 진행했고 다풀에서 후원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